안녕하세요. 팀레드 퍼스널 트레이너 강승구입니다. 팀레드 퍼스널 트레이너 박호연입니다. 내 몸을 위한 운동 헬스 레시피. 이번 시간에는 예쁜 팔라인 만들기를 위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여름철 수영복이나 민소매를 입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인 팔, 매끈한 팔 라인을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. 첫 번째 운동은 오버헤드 익스텐션. 똑바로 서서 두 팔 모으고 머리 뒤로 올리고 내리고입니다. 팔 앞쪽 이두근에 비해 더 큰 뒤쪽 삼두근 운동으로 삼두근 중에서도 장두에 좀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은 어깨를 너무 뒤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하나. 하나, 둘. 셋. 하나. 그리고 다음은 덤벨 킥백. 허리 숙이고 한 팔만 바닥과 평행하게 들고 팔 구부렸다 펴기입니다.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에 긴장이 되는 동작입니다. 역시 팔 뒤쪽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고 하는 방법에 따라 삼두의 바깥쪽, 외축두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. 자, 허리 숙이고 팔 구부. 자, 하나. 후. 그리고 자, 둘. 그리고 셋. 그리고 업. 자, 허리 숙이고 팔 들고 자, 하나. 자, 둘. 셋. 그리고 팔. 자, 하나. 그리고 자, 둘. 자, 셋. 이번에는 덤벨 컬. 똑바로 서서 손바닥 정면을 향하게 한 후 팔 구부렸다 펴기입니다. 팔 앞쪽 이두근 전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. 둘. 자, 셋. 하나. 둘. 셋. 하나.
둘. 셋. 마지막으로 덤벨 해머컬, 똑바로 서서 손바닥끼리 마주보게 한 후 팔 구부렸다 펴기입니다. 이두근 전체 중에서도 바깥쪽 장두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운동으로 여성분들의 팔을 조금 더 날씬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남성분들은 좀 더 건강하고 우람해 보이는 팔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내 몸을 위한 운동, 헬스 레시피. 이번에는 예쁜 팔 라인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해보았습니다.